네, 이재명 의원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 중에 사망한 사람이 4명이 됐습니다. 야당은 오싹하다. 이 의원이 책임질 거 없느냐 추궁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아꼈던 말을 오늘 작심한 듯이 쏟아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당대표 예비경선 후첫 주말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릉에서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자 사망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불거진 무속 논란을 겨냥한 듯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관계없는 일에 본인을 엮는다고 반박한 겁니다.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줄 모르고 장풍도 쓸줄 모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이 의원 관련 의혹들마다 의문의 죽음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사고의 밑바탕에 야, 이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수 있구나. 어?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악성 그 뭐라고 그럴까요? 주술적 사고. 이런 데 영향을 받던 게 아닌가. 논란이 된 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에 대해선 언론의 왜곡을 탓했습니다. 악의적으로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좋은 거는 전달 안 해주고 나쁜 거는 전달하는데 과장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실인 것처럼 마구 보도를 하죠. 부자 감세 정책에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보를 왜곡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 의원은 사과해야 할 순간에 변명만 내려놓고 있다. 검찰 탓, 언론 탓, 유권자 탓으로 남 탓하고 편가르는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이분법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